안녕하세요. 가드왁입니다. 저 머리 잘랐거든요. 장발 하려다가 포기하고 짧게 잘랐는데, 자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가냐면 배달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. 배달 여행. 집 밖에 나오면 여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, 저 뭐 오토바이도 있겠다, 날씨도 이제 좀 선선해졌기 때문에 괜찮나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달 알바. 이 폴딩 박스 이제 오랜만에 피고, 아이스 비닐 여기 테이프로 붙였고, 음료수 같은 건 여기 넣고, 음식 같은 거는 여기 넣고. 일단 한번 이제 시작해보고 어떤지 한번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어플을 키면 이렇게 뜨거든요. 이거 안전 교육은 벌써 받았고,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? 아, 요거 배달을 시작해 보세요. 오, 잡혔다. 5,000원짜리. 가보겠습니다. 여기부터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 후시 녹음으로 하겠습니다. 도미노 피자 잘 도착해가지고 여기 적힌 그 번호가 있거든요. 번호를 이제 보여주면은 그 피자를 주십니다. 그럼 딱 받아서 그 목적지로 다시 안전하게 가면 되는데요. 첫 번째 목적지가 한강이라서 다시 한강으로 가보겠습니다. 물놀이 하는데. 예. 아 그래요. 저 처음 해봐가지고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오, 배달 완료. 자, 5,200원 벌었고 다시 주문 잡아주네요, 자동으로. 다시 바로 잡혔습니다. 자, 첫 번째 배달 완료하고 두 번째 배달지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처음 할 때 좀 떨렸는데 그 막상 그 직접 주니까 뭔가 재밌는데요. 스릴 있고.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거요. 예, 수고하세요. 예. 자, 두 번째 배달은 여의도에서 노량진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예, 맞아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지금 두 개 하고 1,610원 벌었습니다. 뭔가 빨리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긴장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뭐야, 번호가. 이건가?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배달 완료. 이번 거는 10,000원짜리였습니다. 아니 8,000원짜리였나? 8,000원짜리였고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. 뭔가 포켓몬고 하는 느낌? 여기 가서 막 포켓몬 잡고 막 그런 게임 있잖아요. 휴대폰으로 하는 거. 약간 그런 느낌? 재밌습니다. 지금 3개 했고 오늘 한 5개만 할까? 첫날이니까네. 지금 딱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. 딱 1시간 정도 해서 18,610원 벌었습니다, 지금. 자,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가보죠.
수고하세요. 아, 예, 저 배달 좀 일 앞인데 어디 계시나요? 아, 예. 네, 어서 오세요. 자, 중국집 하나 한강에 배달해 드렸습니다. 그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저부터 다음 배달로 가보겠습니다. 주문이 많은 지역이 뜨거든요, 여기 어플에. 그래서 그 지역으로 넘어가서 다시 켜봐야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안 떠가지고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호캉이세요? 네? 호캉이세요? 예예. 예, 요거 한번 확인해보세요. 아, 잠시만요. 맞으세요? 예, 맞습니다. 반듯하게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 예. 자, 요번에는 두 개 같이 하는 거 잡혀가지고 또 다음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엄청 웃게 사무신 거. 탑재 어디 체제? 짜글이, 짜글이 이용사 성공담. 에? 짜글이 이용사 성공담이요. 여기 2층에 올라가봐요. 옆 건물 2층에. 어, 비번 아세요 혹시? 아, 비번이 안 떠졌네. 아, 그래요? 네. 몇 호 가세요? 저 가는데 전화 안 받아가지고. 704호인데. 704호요? 네, 704호. 네, 같이 가시죠. 더 어두워지기 전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, 일단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수고하세요.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그냥 그냥 맛보기 식으로 일단 오늘 한번 해봤고, 근데 배달 끝내고 이제 저도 배달을 시켰습니다. 칼칼한 김치찌개 시켰습니다. 이거는 제가 만든 계란 후라이고. 일단 쿠팡이츠 그 알바를 하는 방법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스라는 어플을 깔아서 뭐 헬멧 있는가 사진 촬영해서 제출하고, 뭐 안전 교육 이런 거 들으면 뭐 2만원 플러스로 주거든요. 제가 오늘 8개 했거든요. 8개에서 46,210원 벌었습니다. 집 밖에 나가서 돌아온 시간만 계산해보면 3시간 정도 했는데, 3시간에 46,210원이면 뭐 1시간에 만원 넘죠, 시급. 안 쉬고 계속 하면은 돈도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뭐 음식 시킨 사람의 편의성, 편리를 제가 돈을 받고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음식도 안전하게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생겨가지고, 저는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해야겠다. 내가 나가기 귀찮아서 누군가 갖다 주는 건데, 아씨 왜 이렇게 안 와? 그 뭐 위치 뜨잖아요. 위치 보면서 아직 여기야? 저는 안 그러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배달원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. 이제 집중해서 좀 먹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는 가드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. 이상 가드박이였습니다. 들어갑시다.